여기산 파크에 도착을 했어요. 저기 보면 친구들 많이 있네요. 제가 물론 좀 늦게 왔지만 지금 민준이 선물을 선물이란다. 민준이가 부탁한 요거 갖다 주려면 빨리 가야 되겠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거 머리 엄청 길었다 너. 그지? 네. 멋있어졌는데? 뜯어봐. 지금 갈을 거야? 오늘? 갈아야 되겠다. 네. 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실망? 지금 실망? 뭐 멋있어? 데칼이다, 데칼. 뭐 해야 되나? 스티커 바로 뺏어 가려고? 스티커로 반띵을 해야지. 바퀴는 진짜 심각하다, 진짜. 민준아, 이거 110짜리였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거 새 거 110, 110이에요, 여러분. 이거 120 아닙니다. 와, 장난 아니다. 민준이랑 이제 그럼 와, 저렇게 해. 너 한 진짜 1cm, 1cm는 다 갈렸다, 야. 그지? 이거 100m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조립해야지. 진짜 이쁘다. 색깔도 좋은데? 이쁘네. 팩을 달아놓으니까. 그지? 네. 크롬이라 막 번쩍번쩍하게 잘 어울리네. 눈부셔. 자, 민준이 이제 다 줬으니까 이제 재밌게 타야지 뭐. 만나가지고 부품 다 주고 새로 갈아 끼우고 태연이를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태연이가 최근에 되게 잘 타가지고 제가 바 트위스트? 네. 네. 바 트위스트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태연이한테 바 트위스트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연이가 네. 바 트위스트를 되게 안정적으로 잘하던데 우선 친구들한테 모션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깎고 네. 바닥에 놓고 해도 돼요? 네. 네. 발을 꺾어서 네.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네. 바닥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우선 그냥 스쿠터를 바닥에 놓고 네. 네. 바닥에 앞뒤 바퀴 다 닿게 놓고 손을 스쿠터를 기울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밀다가 다시 당겨주는. 아, 그러면 여기서 손이 꺾으면 돼요. 네, 손이 천천히 해봐. 이거를 이렇게 걷다가 네. 손을 다시 이렇게 다시 끌어당기는. 그러면 네. 이렇게 타는 방향에서 한번 해볼까? 자, 해봐. 천천히 아까처럼 하나씩 바닥에 대고 해봐. 태어나 그냥 그렇게 이 밀었다가 네. 손을 이렇게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꺾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네, 이렇게 위치에서. 꺾었다가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50. 나 팔 꺾일 뻔했어. 50 걸리면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50 걸리면 돼. 제가 손이 반대라서 그래요. 이렇게 50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돌아가도 네. 옷에 걸리지 마, 이렇게 꺾으면 돼요. 네. 옷이 아무튼 좀 이렇게 막 헐렁하면 연습할 때 걸리니까 좀 딱 네. 벗는 거 아니면 반팔. 네, 날씨 따뜻해지니까 반팔 입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우선은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네. 예, 계속. 혜연이는 얼마나 연습했지? 한 달. 한 달? 저 그냥 장난삼아 포함까지 하면 한 달. 아, 그냥 그러면 스쿠터 타러 가서 계속 이거 네. 연습 모션만 바닥에서? 그래서 스쿠터를 바닥에 놓고 모션 연습을 하다가 잘 되면 이제 앞쪽을 들어서? 네,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들어서. 네. 브레이크 밟게 되는데 안 밟게 해도 돼요. 네. 그냥 바닥에서 돌리는 연습하다가 좀 익숙하면 앞쪽을 들어서 그죠? 앞바퀴가 공중에 뜨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를 뛰면서 하는데 에어 뛰면서 할 때 네. 주의할 점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빠가 이렇게 아 무서워서 네,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네. 한 번만 이렇게 딱 치고 가만히 있는구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네. 꺾여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제가 아 했던 것처럼 팔 꺾이니까 네 너무 오버해서 뒤로 당기면 네 걸려가지고 옷에 너무 뒤로 당기면 옷에 네. 이렇게 걸리니까 옆으로 아니 살짝 대각선 앞쪽? 살짝 좀 뒤로 하면서 옆으로? 아 살짝 자기 옆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옆쪽으로 레귤러인 사람들은 네. 왼쪽 손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네. 굽힌 사람들은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나는 반대로 하고 있네. 스위치로 하고 있네. 아, 스위치해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고. 네. 네. 그 에어 떠서 할 때 발을 접어서 하는 사람들과 떼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아, 발을 붙여서 바 트위스트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발을 떼고 발을 한 발을 떼고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더 잘 타면 저절로 두 발이 다 붙어요. 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발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데크에서 발이 완전히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요 기술이 바 스핀보다는 모션 동작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네. 힘든 기술은 아니죠? 계속 이러고 돌리고 있다가 예. 어느 순간 에어가 한번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주는 예, 맞아요 그냥 모든 동작들이 스쿠터는 다 비슷해요 땅바닥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냥 계속 돌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네, 저절로 이제 익숙해져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되면 이제 파크 가가지고 에어 뛰어서 에어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무섭다고 낮게 뛰면은 잘 안 돼요 예 더 네, 다치고 잘 안 되니까 에어는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높이 뛰어서 돌리는 게 더 안전해요 네, 네. 네, 저도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려면 꺾고 여기서 하는 게 안쪽에서 미리 네. 오는 거를 잡아당기는구나 네. 너 일로 와 하면서 딱 맞아요 여기서 하고 꺾고 한 90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손을 끌어서 이렇게 당기면 돼요 90도 정도 됐을 때 딱 반대쪽 손으로 네. 네. 쫙 잡아당기면 딱 된대 여기 태연이를 이렇게 찍고 있다가 여기 주진이 친구가 땅에서 바 트위스트를 할 수 있대 그래서 한번 땅에서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아 다시 제발 오 잘한다 잘해 오 잘하네 이렇게 하면 땅에서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스쿠터 비 오거나 막 이러면 못 하는데 어디 비 안 맞고 탈 수 있는 데 있으면 그런 데서 또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태연이가 아까 하는 거 영상 인트로에 제가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높네 진짜 깔끔해요 진짜 깔끔하다 와 야 태연이 엄청 잘한다 바 트위스트는 진짜 시간이 남는다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태연이랑 네, 바 트위스트 네, 아우 다리 후들려 다리가 왜 흔들거리냐 오늘 바 트위스트 강좌 이렇게 찍어봤고요
바트위스트도 말 그대로 바스핀처럼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저도 바스핀 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연습하니까 바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트위스트 알려준 태연이한테 고맙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